자, 오늘 보여드릴 건요, 극한의 가성비 조합이라고 떠드는 5600에 4080, 그리고 평범한 14600K에 4070 Ti, 7500에 4070 Ti, 마지막으로 CPU에 신경 쓴 7800XD 4070 조합의 게임 프레임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200만원 정도의 PC를 사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재밌게 볼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에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죠? 꽤나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200만원 초견적에 어떤 조합이 가장 좋냐에 대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200에 맞춰서 조합하면은 어떤 부품이 가장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딱 200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CPU 한 단계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리는 비용은 막 3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러프하게 210만원 조합, 230만원 조합, 그리고 200만원 조합, 또 230만원 조합,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조합해서 플레이 해봤을 때, FHD는 뭐 아시다시피 그래픽카드가 4070만 돼도 어느 정도 남는 편이다 보니 CPU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FHD에서는 7800XED 4070 조합, 그래픽카드가 4080이랑 비교하면 두 단계 낮고 4070이랑 비교하면 한 단계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평균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배그와 로스트아크에서 압도적인 프레임을 뽑아내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최소 프레임이 꽤나 잘 나온 편에 속해요. 포르자도 보시다시피 비주얼 4070Ti 넣는 거랑 비교했을 때 최소 프레임이 지지 않고요. 뭐 사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프레임 많이 까지고, 메트로도 너무 초고사양 게임이라서 많이 까지기 때문에 좀 지긴 했지만,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죠. FHD는 아무래도 4070만 돼도 충분한 프레임을 뽑아준다는 정설이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CPU가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최종 프레임이 잘 나왔어요. 뭐 최소 프레임, 평균 프레임 둘 다 봤을 때 최종 프레임 승리로 7800XD가 들어가는 A조합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4070 Ti나 4080 사신다면 뭐다? QHD 조합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FHD 조합은 조금 등에시하고 밑에 거 위주로 한번 봅시다. 이걸 줄여서 안 보이게 만들게요. 아니 뭐 조금이라도 보이긴 낫겠지. 이런 식으로 해둘게요. 그래서 봤을 때는 QHD 어우 QHD에서도 뭐 배그나 로스타크는 7800SD가 훨씬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13600K 아 14600K 했죠. 14600K나 7500F 5600 이런 것들은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구간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들어가나요? 스타도 이거에 들어가고 와우도 이거에 들어가고 뭐 로스트아크 말고 요새 검은 사막도 많이 하죠. 검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비교적 많이 뽑혀 나오는 게임들은 프레임 방어를 위해서는 CPU를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글카가 떨어지더라도요. 확실히.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AAA급 게임들 있죠. 그런 것들. 포르자, 삼타로, 사펑 이런 거요. 사펑, 사이펑크 2070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역시나 그래픽카드도 좀 챙겨야 되더라고요. QHD에서는. 그래서 CPU하고 그래픽카드의 밸런스가 잘 맞는 14600KF의 4070Ti 조합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CPU 좀 포기하고 5600을 넣는 극단적인 조합은 QHD에서도 프레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평균 프레임이나 조금 더잘 나오지. 3타로나 메트로 봤을 때 최소 프레임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정작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최소 프레임이 많이 처질 때입니다. 그럴 때 끊긴다고 느낄 텐데요. 이 최소 프레임의 경우 그냥 이쪽이 다 이기게 되죠. 고사양 게임에서는. 맞죠? 그래서 너무 그래픽 카드에 돈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4K로 간다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더잘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판매 경험상 4070Ti와 4080 대부분 유저가 4K가 아닌 QHD를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문 넣기 전에 모니터 뭐 선택했는지 꼭 물어보거든요. 뭐 우리 카페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조언도 그렇습니다. 무슨 모니터 쓰는지 꼭 물어보는데 대부분 경우 4080에서는 4K보다는 QHD를 좀더 많이 선택했으니까 아, 그래픽 카드를 아주 높게 가고 CPU를 낮춘 QHD 조합은 좀 손해를 본다라는 걸 우리는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은 좀 억울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200만 원 조합인데 얘는 거의 230만 원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차이 나는데 그럼 비용적으로 10% 이상 차이 난다. 가성비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성비 계산도 볼수 있게 짜뒀어요. 한칸 내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 가성비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성비 어떻습니까? 네. 가성비는 보면은 뭐 당연히 7500F에 4070Ti 조합이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QHD 기준으로는 1% 성능 내는데 16,0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옆에 거 보면 17,000원 정도 들어가죠. 가성비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뭐한 적어도 7%, 6% 내외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적인 면을 보자면 7500F 플러스 4070Ti 조합이 좋다고 언급받는 거죠. 근데 웃기게도 FHD에서 만약에 이런 조합을 사용한다 치면 200만 원 조합, CPU를 낮추고 글카를 올리는 그런 조합은 7800XLD처럼 매우 비싼 CPU를 썼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PC를 구매할 때는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PC를 조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해상도에서 게임을 플레이 할지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어떤 게임 위주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류, 탑 20위 안에 들어가는 거, PC방 인기순위, 그런 것들은 CPU에 좀더 힘을 실는 게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트리플 고사양 게임, 이런 거 하실 때는 얘네들도 CPU를 어느 정도 탑니다. 가성비 있게 가려면 7500F겠지만, 어느 정도 CPU를 타기 때문에 14600KF에 4070Ti 갖는 이런 밸런스 조합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QHD 정도의 해상도에서 글카를 높이는 경우에는 CPU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프레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다 4070Ti를 넣는다 한들 맞죠? 프레임이 이 정도로 처지겠죠. 4080도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4070Ti가 이거보다 높게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낮은 CPU 위에 높은 글카를 넣는 거는
손해라는 걸볼수 있어요. 심지어 메트로처럼 초고사양 게임이라 가죠. 이 메트로만큼 사양이 높은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몇개안 돼요. 메트로 같은 경우는 4090을 쓰더라도 4K에서는 60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풀업을 때려 박으면. 요런 게임이 몇 종류 안 되니까 대부분 게임은 이 안에 들어갈 텐데. 맞죠? 대부분 게임은 이 안에 들어갈 텐데 CPU를 낮추고 이 5600이 또 꾸준 CPU도 아니에요. 5600 정도면은 1900K, 1700K, 1700K 이런 것들은 이깁니다. 뭐 옛날 9900 이런 거 당연히 제끼고요. 뭐 라데온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에 뭐 3700이나 3900 이런 거, 아 라데온이 아니죠. 예. 라이젠 3900, 3700 이런 것들은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5600이 현 세대에 나오는 4000 시리즈 고성능 글카에는 많이 떨어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커뮤니티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보거나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카에 투자한 게 무조건적으로 옳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뭐 쿼드코어 CPU 나오던 시절이나 얘기죠. 거의 한뭐 5,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요새는 CPU 성능도 꽤나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들이 나왔어요. 특히 제가 앞에 영상에 플레이 영상 보시면 빨간색 화살 펼쳐놨죠? 그 부분이 GPU 로드율을 볼수 있는데요. CPU가 낮으면 GPU 로드율이 유지가 안 됩니다. 90%, 98% 이상을 유지해줘야 그 그래픽카드 성능을 제대로 뽑았을 수 있는데, 5600, 이런 거 쓰실 때는, 뭐, 5700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옛날 10세대 제품, 그, CPU, 이런 거 쓰실 때는, 분명히 로드율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글카를 그냥 가져다 얹는 거는 조한 조합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밸런스 있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극단적인 조합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여러분은 CPU를 적정 수준까지 가시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PU 한 단계 올리는 거는 글카 한 단계 올리는 것보다 생각보다 적은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10만원 혹은 20만원 정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CPU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12400F는 왜안 넣냐 하면은 7500F보다 훨씬 못하고 5600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 넣었어요. 13500 그런 거왜안 넣냐? 7500F랑 성능 게임 성능이 비슷한데 가성비는 10몇만 원 손해 보기 때문에 여기 굳이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가는 CPU가 있는데 그거는 왜안 넣는지 아쉽다 하실 거면은 요것들보다 가성비가 안 좋고 비용은, 그러니까 더 들어가고 성능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보시면 될 거예요. 13600K 같은 경우는 14600K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 14700이나 13700은 7800SD랑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게임 성능은 처지기 때문에 굳이 안 넣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댓글로 그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충분히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번에 한번 개념 잡았으면 좋겠어요. 글카가 무조건 높은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요. 특히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을 하신다면 CPU를 이 정도 급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스팀 게임 위주로 한다면 가성비 있게 요거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또이 영상 올리면 100만원대랑 300만원대랑 안 내주냐 그럴 텐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차근차근 시간 날때한 번씩 해드릴게요. 진짜 빠이빠이.